안녕하세요, 쉰TV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전 피해 지역에 대한 부흥올림픽을 펼칠 것이라며 전 세계를 속여 유치권을 따낸 아베 정부. 전 세계인들도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해외 국가대표팀들이 사전훈련을 할 대체지로 한국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요가 생기자 한국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시차도 없고 기후도 비슷하면서 가장 중요한 방사능에 노출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장소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들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는 어떻게 유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는 2013년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 선수단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4월 충주에서 도쿄올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경기가 펼쳐지기로 되어 있어 이때 유치전을 적극적으로 편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는 전지훈련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선수들의 개별 정보를 미리 확보해서 접수 절차 없이 병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주변의 13개 병원과 전지훈련 협력 병원으로 협약을 맺어놓았습니다. 또한 도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평균 기온도 매우 가까워 컨디션을 조절하기에는 최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직항 노선이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이 훌륭하며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이 있어 선수들의 이동 거리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인천시는 한국관광공사와 도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보다 한 발 먼저 유치에 힘을 기울여 유치에 성공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남 양산시입니다. 대한레슬링협회가 국제레슬링연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한국에 훈련 캠프를 꾸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양산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양산시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치른 체육관이 있고 김해공항도 차로 30분 거리라 매력적인 곳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7월 사전훈련 캠프에 적어도 500명 이상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슬링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가난한 국가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 장소를 제공하려는 배려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안동시는 폴란드 카누 대표팀을, 경북 김천시는 헝가리 등 4개국 수영 대표팀을 각각 유치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철인 3종 대표팀과 말레이시아 역도 대표팀은 제주도와 쉐비 중에 있고, 제주도는 또한 몽골, 베트남 등 7개 자매결연 국가를 대상으로도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활동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된다면 일본으로 캠프를 꾸리지 않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일본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이 기후나 시차 때문에 한국을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방사능도 적지 않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며 올해 1000명 이상이 한국을 찾아올 것 같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도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기응 체육회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일본 도쿄를 방문해 올림픽 기간 우리나라 선수단의 급식을 지원할 지원센터와의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때 원전 사고가 터진 일본 후쿠시마현의 식자재를 도쿄올림픽 기간 선수촌 급식에 사용하겠다고 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려를 샀었습니다. 그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식자재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회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국 선수만을 위한 식당을 차리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했고 최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약 15분 떨어진 한 호텔을 올림픽 기간 통째로 빌렸습니다. 한국 선수단만의 베이스 캠프가 마련된 셈입니다. 체육회는 우리나라에서 식자재를 공수하고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조리사를 이 호텔에 파견해 24시간 내내 선수단의 급식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호텔에는 80명을 수용하는 식당이 있으며 도쿄올림픽을 참관하는 여러 유관단체 관계자들도 이 호텔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